너무 세게 안 때리고 그냥 톡톡톡톡. 그리고 볼집은 가급적이면 여기보다는 여기 요 위주로 때려주는 게 요 부분이거든요. 네, 요 상태에서 이제 건조를 또 잘 시켜야 돼요. 무령부에 가장 중요한 건 건조예요. 이건 뭐예요? 무령부 시간을 조금 단축시키기 위해서 약간 이게 뜨거우진 않고 훈훈한 바람이 나오는 빨래 건조도 할 수 있고 빨래 건조도 할 수 있고 그러면 예. 약 한 7시간 정도 하는데 그때 빼서 예. 대신 주의할 점은 건조기다 보니까 끝피 같은 거 예. 약간 이제 드라이가 되잖아요. 오일링을 중간중간에 갈라질 수도 있으니까 예, 한 번씩 해주시고 예. 점검 열어보고 이제 방향도 좀 바꿔줘야 건조할 때 잘못하면 얼룩이 져요. 예.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도 위치를 조금 바꿔주면서 예. 3일? 3일 정도? 그러니까 여기만 계속 3일이 아니라 10시간 정도 하고 다시 5일 좀 하고 이렇게 반복을 하게 되면 3일 아니면 이제 무령부 작업이 끝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조금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이걸 사용합니다. 짠! 건조가 좀 됐나요? 네, 거의 건조 90% 이상 완료됐고요. 네. 중간에 오일링 얇게 한 세 번. 네. 지금 저희가 원하는 요구대로 지금 각은 지금 잘 나온 것 같고요. 네네. 보시면 이렇게 약간 하드한 느낌도 발생했고요. 네. 그대로 요 라인 잡아주고 이쪽 볼트 잡아줘서 글러브 하는 거는 뭐 처음 길각 잡기도 중요하고 이제 무령부 작업 중요한데 이제 쓰는 사람이 어떻게 잘 쓰냐에 따라서 또 많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일단 오염도 좀 빠진 것 같고 각도 요 라인 그렇죠. 각이 살아있네요. 세웠을 때도 이렇게 이따가 우리 저기 정 코치가 오면 이렇게 잡고 지금 돌지 않고 딱딱 꽂혀요. 네, 그래서 훨씬 좋아져서 원래 좀 부드러웠던 건데 하고 나서 약간 힘도 좀 생겼고 네, 근데 원체 많은 분들이 썼던 거라서 펠트 자체는 뭐 좀 딱딱한 부분은 어쩔 수 없어요. 이거는 여러 사람이 써서 좀 많이 손상이 된 거라서 알겠습니다. 이상으로 토크모 미트는 복원이 됐습니다.